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일 오후 4시 15분입니다. 이제 좀 시선을 바깥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지, 백신 효과가 나오는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판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망자가 182만 5,851명입니다. 어제 하루 6,670명이 새로 숨졌습니다. 확진자는 세계적으로 8,379만 6,847명입니다. 곧 1억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치사율은 2.18%입니다. 219개 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은 계속 1000명대를 유지하고 사망자가 20명 넘습니다. 매일. 그런데 미국은 어제 하루에 3,307명이 사망했습니다. 매일 9.11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35만 4,215명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사람과 맞먹습니다. 인도에서도 어제 195명이 죽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1,036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좀 불명예스러운 빅3입니다. 미국, 인도, 브라질 사망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10만 명 이상 사망자를 낸 나라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멕시코입니다. 어제 910명이 죽어가지고 누적 사망자가 12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7만 4천 159명 사망인데 어제 하루에 555명이 죽었습니다. 영국은 7만 3,512명의 누적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 964명이 죽었습니다. 이 영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조금 처져가지고 프랑스, 스페인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어제 287명이 죽어가지고 누적 사망자 3만 4,104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나마 독일이 잘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니까, 얼마나 이게 유럽이 심각하겠습니까? 아직 백신 접종 시작됐지만, 아직 이게 집단 면역으로 갈 때까지는 적어도 몇달 걸려야 될 것이고, 아마 1년 뒤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 참혹한 겨울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 요사이 이 사태를 팬데믹 사태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코로나 사태는 인류 문명에 끼친 영향으로 치면은, 최근 한 150년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서 1914년에서 18년까지의 1차 세계대전, 39년에서 45년까지의 1939년, 45년 사이의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917년에서 18년 사이의 스페인 독감, 또는 1930년 전후의 미국 대공황, 에 비견되는 인류사적 사건입니다. 인류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사망자 수로는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스페인 독감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은 최고로 한 1억 명이 죽었다고 보는 사람까지 있거든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비대면 근무를 통해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만들어지고, 또 국가의 권한이 강화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예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도록 하고,
그리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은 이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죽고 하는 이 양극화를 노출시키는 등등 이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수습되더라도 이 후유증이 그 뒤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국가의 존재 양식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가 매우 궁금합니다. 하여튼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나라마다 정정이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고, 정정이 불안해지면은 독재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 등 유럽에서 예컨대 1933년에 히틀러가 선거를 통해서 집권할 수 있었던 것도 대공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생기고 또 공산주의자들과 이 파시스트가 거리에서 막 나치들이죠. 충돌을 하고 보통 파시스트는 무솔리니를 말하는데 넓게 쓰면은 이 파쇼라 그래가지고 이 나치까지 포함시키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사정을 좀 들여다보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불복을 단념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여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트럼프의 하는 행동이 이상해져가지고 이제는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를 괴력과 같은 존재로 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이 음모론에 한번 빠져버리면은 이렇게 헤어나지 못합니다. 음모론은 다른 거짓말과 다릅니다. 음모론에 한번 빠지면은 자기가 속았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음모론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전체를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영혼을 사로잡는 게이 음모론입니다. 트럼프가 음모론을 즐기다가 드디어 음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지금 선거 불복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 맨날 트위트를 날리면서 황당무계한 개표 부정 이야기를 하는데 요사이는 주로 공화당하고 싸웁니다. 조지아주에서 바이든이 당선된 데 대해서 앙심을 품은 트럼프는 조지아 주지사를 막 욕하고 고나입니다. 또 선거 관리를 했던 그 주무장관을 마구잡이로 욕을 합니다. 특히 주무장관이 공화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재검표 등을 통해서 자세하게 선거 관리 과정을 검토해가지고 매우 공정한 선거였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계속 요사이 이 조지아주 장관 욕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장관이 최근에 그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의 서명 대조 작업을 해가지고 역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 주무장관 늘 가리켜가지고 그 친척 중에 중국과 연관되는 사람이 있다 해서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 요렇게 덮어씌웠습니다. 마치 중국이 이번 개표에 불법 개입했다는 루머를 막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변에서 그러면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란 투개표기 회사가 사실은 중국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라는 거짓말도 막 퍼뜨리고 있는 그 차원에서 트럼프가 이런 트위트를 날렸는데 나중에 기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 조지아주 장관의 동생은 중국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그런데 오는 1월 5일과 1월 6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1월 5일에 조지아주에서 두 사람의 상원 의원을 선출하는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11월 투표에서는 둘다그 의석이 두 개입니다. 둘다 과반수 퍼센테이지의 득표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결선 투표를 하는데
지금 한석은 민주당, 한석은 공화당 현 의석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 두 의석을 다 민주당이 가져가 버리면은 공화당의 다수당이 되어버립니다. 공화당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석만 가져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이 선거는 상원을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의 대선과 맞먹는 중요성을 가진 선거입니다. 그런데 계속 트럼프가 조지아주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는 이야기를 자꾸만 하니까 그게 공화당의 골칫거리입니다. 이러다가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선거를 불신해가지고 투표장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게 1월 5일에 결정될 상황이고, 그다음 1월 6일에 상하원이 이제 합동회의를 합니다. 상원 합동회의를 해서 이 사회를 보는 의사진행자는 상원 의장 역할을 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뭘 하느냐? 작년 12월 14일에 선거인단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306표, 트럼프 235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 과정이 정확하게 되었느냐, 그 표를 정확하게 던졌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회의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던진 표를 확인해 보니까 바이든 306표가 맞습니다.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하는데 그 역할을 마이크 펜스가 맡아야 되니까 본인으로서는 참 괴롭기도 하겠죠. 문제는 트럼프가 상하원에 자기 말잘 듣는 공화당 의원을 시켜가지고 그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도록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펜스 부통령으로 하여금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바이든 당선이 아니도록 선언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게 돼 있는 펜스로 하여금 트럼프는 당신이 선거 부정을 이유로 선거 무효를 선언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펜스로서는 참 난감하죠. 첫째, 선거 부정이 없었어요. 또 이미 각 주에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주마다 선거인단이 선출되어 가지고 지난 12월 14일 투표를 통해서 바이든의 승리를 확정을 했는데 그걸 선언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하는 권한밖에 없는 펜스 보고 선거를 무효화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반란해라 하는 것과 쿠데타하라는 것과 똑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정한 선거 결과를 마이크 펜스 당신이 뒤집어라. 이런 지금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동안 트럼프를 묵묵히 따라갔던 상원의 이 공화당 지도자, 맥코넬, 켄터키 출신의 상원 의원입니다. 미치 맥코넬 같은 사람은 속으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거 일부 국회의원들이 트럼프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하면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토론에 들어가야 합니다. 토론도 무작정 할 수가 없고 토론하는 시간이 딱두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정투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토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표결을 해야 됩니다. 표결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다수거든요. 아무리 표결을 해봤자 민주당이 다수니까 공화당의 억지가 먹히지 않습니다. 공화당은 어떠냐? 상원은 어떠냐?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지만은 트럼프의 그 선동에 넘어갈 공화당 의원이 몇명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되면 어떤 경우냐 하면
상원 하원이 딱 같이 일치해 가지고 여기에는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니까 당선 선언을 잠시 보류한다 이 정도 합의를 할 수 있는데 이거 합의를 하려면 상원 하원이 만장일치가 돼야 됩니다. 만장일치가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책동은 공화당만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공화당 의원들이 각각 또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바이든이 당선된 게 맞다라고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투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하든지 그 사람들 입장이 앞으로 곤란해집니다. 바이든 당선이 맞다고 투표한 사람은 나중에 공화당 의원, 극성 공화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배신적으로 욕할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고 트럼프의 주장이 맞다라고 투표를 해놓으면은 니는 거짓말에 속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두고 욕을 먹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절대로 이 문제를 꺼내지 말라고 맥코넬 상원 공화당 지도자가 지금 내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잘 먹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상원 의원 한 사람하고 공화당 하원 의원 한 사람 딱 두 사람만 이의를 제기하면 토론으로 막 들어가야 돼요. 이런 트럼프, 그러니까 결론은 트럼프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공화당이 깨지든 말든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제도인 공정한 선거에 대해서 막 털토당토 않는 험담을 해가지고 미국의 자랑인 공정한 선거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게 만들므로서 미국이란 나라의 통합성을 깨뜨리고 하는 이런 게 얼마나 국익을 나쁘게 하는 거냐, 얼마나 자해 행위냐, 그리고 되지도 않을 일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은 완전히 충성분자였는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조사하라고 했더니 아무리 조사해도 부정선거 혐의가 없다라고 기자회견하고 뭐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사에는 또 텍사스주에 희한한 공화당 의원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 사람은 거짓말을 계속 이렇게 고머트라는 텍사스 하원 의원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 하면은 미 육군의 특수부대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CIA 사무실을 급습을 해가지고 총격전을 벌려가지고 서버를 압수를 했는데 그 서버에 보니까 부정성의 증거가 있더라 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막 확산시키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음모론자들은 굉장합니다. 그 거짓말의 정도가 스케일이 이 고무트가 또 뭐라고 지금 소송을 걸어놨느냐 하면은 펜스 국무장관은 단순하게 의사진행만 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이든의 당선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권한을 주어야 된다라고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마이크 펜스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역할을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이제 미국 법무부를 시켜가지고 그 답변서를 보냈는데 법무부가 뭐라고 답변하느냐? 그럴 권한이 없다. 펜스 부통령이 바이든의 당선을 무효화시킬 권한이 없다 하는 답변서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또 트럼프의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콩가루 집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그동안에 말했던 아메리카 퍼스트는 트럼프 퍼스트였다. 극도의 이기주의자다. 왜 이런 인간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어떻게 이런 인간이 미국 부자 집안에서 태어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이 트럼프의 조카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형의 딸이 쓴 트럼프 이야기를 보면은 대충 짐작 갑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완고한 사람이고 아들들을 들볶아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큰아들은 내치고 고분고분한 이 도널드 트럼프를 후계자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아버지 눈치를 보다 보니까 나는 죽으라 해도 절대로 패배를 해서는 안 된다. 루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파산을 하든 뭐 탈세를 하든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범법 행위를 막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완전히 허상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거죠. 사업적으로도 실패하고 도덕적으로 실패한 인간인데 근사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에 또 언론을 잘 이용하고 해가지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루즈가 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저런 괴상망측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트럼프보다 더 이상한 사람은 한국의 음모론자죠. 지금 이 순간에도 트럼프가 당선되어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낙선했다. 바이든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공상소설을 쓰고 있는 유튜브들. 여기에 넘어가는 자칭 우파 사람들. 이런 음모론을 여기서 불을 끄지 않으면은 이런 음모론자들 때문에 지금 아주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를 망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사전투표에 참석하지 마라. 왜냐?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트럼프가 했습니다. 사전투표는 부정의 소지가 있다. 참여하지 마라 했더니 민주당은 대거 참여하고 공화당은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진 거다 아닙니까?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투표율을 낮춰 가지고 정권 탈환이라는 이 시대의 대명제를 놓치도록 만들 것입니다. 거짓의 끝은 사망입니다. 감사합니다.